witches. Legions march, servants. We never tire. I doubt his attention.자, 세틀러는 없앴으니 이제 남은 건 수도 하나죠? 저렇게 짜잘짜잘하게 공격해봤자 어차피 소용이 없습니다. 저 수도를 먹고 우리의 고급 병종들을 우리 걸로 만들도록 하죠. 아, 이런. 자, 때마침 다른 쪽에서 캠리를 공격하는 것 같네요. 마음에 듭니다. 아주 좋아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퇴각하는 척해서 적을 방시시켜야겠죠?
find my harem. Destroy all! Arise, my legions! Rise! Make way! My master will return. I am ready! 생각이 안 되네. 아, 살짝 불리한데. 자,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나가야 하나. 자, 일단은 우선 우리한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녀석들을 먼저 없애죠.
자, 저기 초성기를 전혀 지킬 생각을 안 하네요. 만약 저 초성기가 있으면 굉장히 큰일 났을 텐데 나한테. 자, 다른 건 문제가 없어졌는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남았네요. 저 우사티르 활이 문제인데 장구 대공이 되게 위협적입니다. 특히 병력 적용용으로도 쓸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Face them all!자, 다행스럽게도 우리 쪽의 승리로 될 것 같은데요. 저 군주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적들한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빠른 속도로 자멸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다행스럽게도 적을 없애는데 성공을 했군요. 아마 이 녀석이 수도 안에 있던 주둔했던 병력 같은데 저기 가장 큰 실수로 한 거는 두석기를 너무 무책임하게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병이 확실히 기병이 쓸만은 없어서 그냥 내던진 것 같은데 만약 기병을 조금 더 아껴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다행히도 저희가 우사티르 적들이 다행히도 스켈레톤 궁수가 없어서 우사티르를 못 지킨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찌됐든 이래저래 해서 무사히 이겼습니다. 역시 이래서 스켈레톤 궁수는 꼭 있어야 합니다.
자, 이래저래 해서 다행히도 뭐 치명적인 실패라 저런. 자, 일단 이 상태로 계속 홀드를 해두겠습니다. 역시 땅 한번 먹기 힘들다. 아, 이거 여러분. 자, 이 상태로 두고 잠깐 스킵을 할게요. 아마 저는 최소한 여기 저기 특별히 오지 않는 캠리로 오질 않는 이상 계속 버틸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기 부분은 그냥 스킵할게요. 자, 적의 유한 수도는 우리 있게 되었네요.
자, 고어카자는 잃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저긴 지키지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케임리를 얻었다는 건데, 여기를 얻을 경우에는 적들은 군사시설을 거의 생산을 못할 거예요. 곧이어서 적이 먼저 공격을 가한다라. 자, 제 상황이 나쁠 것 같냐고요? 아니요,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은 공격한 게 오히려 더 실수를 했을 겁니다. 자, 세트라가 다시 왔네요. 근데 세트라는 지금 현재 그다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 병력 쪽은 우리 쪽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솔직히 세트라만 없어지면 아마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은데, 우리는 단단하게 병력을 어디 단단하게 있으면 됩니다. 모든 지금 지원 군단들로 꽉 채워서 쓴다면 아마 적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불리한 상황이 놓이게 될 겁니다.